친구 어때? 누나? 잘 잤어? 아이고 잘 잤어. 아이고 잘 잤어. 기분 좋았어? 아이고 더 걸고 줘야 돼? 이거는 맥스의 머리를 컷해주는 그러니까 도 그루머죠. 도 그루머인 요고상이 한국에 갔다가 이 제품을 사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고 저한테 이거를 이 호주에서는 어디서 사면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이베이를 뒤져봤어요. 했더니 이베이에서 마침 팔아서 제가 한번 사보게 됐습니다. 맥스야, 잠깐만 비켜줘. 자, 이런 제품이고요. 이건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아무래도 맥스 꼬리가 아무래도 호주에서는 한국에서도 넘어오다 보고 또 화장품 같은 거는 세금도 붙으니까 조금 비쌌어요. 호주에서 이베이에서 27불인가 그렇게 주고 샀는데 어쨌든 요고상은 이 제품을 쓰고 좀 효과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요고상이 저처럼 얼굴에 좀 주근깨가 많은데 그것도 좀 잡티도 좀 없애주고 그리고 특히 햇볕에 좀 많이 노출된 날은 이걸 바르면은 금방 효과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금방 그 화끈거림이 없어진다고 어쨌든 저한테 추천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호주가 겨울인데 겨울 동안 햇빛이 좀 강하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 사이에 이거를 좀 써보고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오늘부터 계속 써보고 여기에 보니까 광고에 2주 잡티 이별 세럼 그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저도 2주 동안 잡티가 좀 없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부터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브이로그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올려볼게요. 이거는 저의 첫 번째 소소한 오늘 언박싱이었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쇼핑한 게 조금 몇개더 있는데 배송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내일까지는 좀 도착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내일도 좀 언박싱을 해보고 싶어요. 저의 유튜브 사상 최초의 언박싱이었습니다. 자, 어저께 말한 소소한 언박싱 2. 맥시야, 궁금하니? 자, 뭐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박스를 어떻게 열어야 될지. 가위. 24S라고 프랑스에 있는 백화점이죠. 봉마르쉐. 거기서 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제가 종종 여기서 세일할 때 물건을 사는데요. 괜찮은 물건들이 딴 사이트보다 좀 싸게 나올 때가 많아요. 이번에는 엑스트라 20% 해가지고 제가 한두 개를 샀습니다. 이거는 바네사 브루노의 셔츠인데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깔끔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바네사 브루노 피에르 하디의 신발을 샀는데 이것도 원래는 굉장히 비싼데 엑스트라 세일을 해서 좀 많이 싸게 샀어요. 저는 참고로 슈홀릭이랍니다. 오. 이거는 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안 미끄러지겠네요. 약간 새틴 느낌 나는 그런 가죽이네요. 가죽인가? 한번 신어봐야 되겠죠? 매치스.com에서 제가 처음 오더한 건데 맨날 눈으로만 보고 있다가 눈팅만 하다가 이번에 진짜 처음 오더했습니다. 이 박스가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오, 뭔가 이렇게 카드도 오고 이거는 이제 리턴할 때 쓰라고 오고 헤이즐이라는 사람이 사인을 해서 보냈네요. 포장도 되게 깔끔하게 잘했어요. 봅시다. 포장이 장난 아니네요. 이거는 아페스의 원피스인데 이거를 사실 24스에서 사고 싶었는데 제 사이즈가 다 팔려가지고 매치스.com에서가 조금 비쌌거든요. 그래도 세일을 많이 해서 사게 됐어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거를 한번 입고 다시 비디오를 한번 찍을게요.